최근 한 영탁 팬이 SNS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영탁에게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영탁은 그 친구를 돌보기 위해 매일 병원에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그램 117화에는 영탁은 친구 그렉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렉은 외국인이며 현재 한국에서 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며 유머러스한 성격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영탁은 한 번 그렉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근처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예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위험에 빠진 그렉은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영탁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렉은 한국에 친구가 많지 않고 그때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위급했는데 다행히 영탁은 전화를 받고 곧바로 그렉을 병원으로 데려가러 왔습니다. 영탁은 그렉은 가족이 한국에 없고 혼자 사는데 친구도 별로 없어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렉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렉은 곧 울었다. 영탁은 한국에서 제 가족이에요. 정말 가족 같아요. 저에게 정말 잘해줘요. 그렉이 말했습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가 MC와 게스트를 감동시켰고 한 MC는 영탁이는 무조건 친절하게 대해주는 편이다라고 합니다. 영탁은 항상 사교적이고 쾌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영탁은 복잡한 연예계에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